기술론 잘 안 걸려요. 서로 수업이, 그러니까 서로 다 알기 때문에 이걸로 잘 안 걸려서 제가 이전에 한번 먹혔던 게 뭐냐면은 이쪽 라펠 쪽으로 이제 쓰는 기술 웬만하면 서로 알기 때문에 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역발상으로 이 라펠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공격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자, 이 계속 이제 상대방이 고수면은 이 라펠을 헐렁하게 만들어요. 라스 헐렁하게 만드는 건 똑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라스 개념이 꼭 다 틀릴 것 같습니다. 라펠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제 라스가 뭐예요? 잡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쪽에서 말리시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풀고 자, 몸에 떼어내고 이렇게 밀겠죠. 자, 그 라펠도 똑같습니다. 대체 라펠다. 맞죠? 라스보단 강력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요 일단 이 결합력을 약하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계속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제가 강해져요. 잠기는 쪽이어서 자 이쪽 돌아보세요. 그럼 저도 이게 같이 돌아주면 결합력이 약해집니다. 약해지죠? 자, 그 다음에 이 발이 제 라펠과 멀어지게 무릎으로 밀어놓고 계속 이 라펠. 그럼 결국은 모든 힘과 힘싸움의 대결은 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손이 아파서 그렇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결정타로 여기 눌러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지금 줄다리기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위에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래에서 당긴 사람이 위에서 당기는 사람이 누가 강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디프팅을 하는데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잡았죠? 상대가 그런 식으로 디프팅을 할 때 이쪽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오히려 여기 다리를 대시고요. 엉치에, 아, 이렇게 조심해. 잠깐만, 이제, 보셨다 치고 좀만 있죠. 자, 자. 이 라펠 감긴 발을 아예 엉치에 대시고요. 이렇게. 이쪽. 이쪽, 그러니까 이쪽으로 죄송한데, 옴프라타 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다리를 차올리면서, 여기 밑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러버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오플라타 초크예요. 예. 라스 때문에 도망, 아 죄송합니다. 도망을 못 가요. 아 저기 펼치세요. 조심조심.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살려. 오? 여기 앞에 감긴 것 때문에 얽혀 들어가면 이거는 탈이 안 나오면 부러져요. 자, 보여요? 이게 잠겼죠? 1번, 엉치 발을 대신 다음에. 자, 이 발을 축으로 차올리면서 이 다리가 빵! 내 손을 잡아 당기셔야 돼요. 두 번째. 돌리세요. 돌리셨죠? 자, 세 번째가 이 다리가 저렇게 걸었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손을 놓으셔도 손이 못 빠져요. 자, 누르면서 이걸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아, 죄송합니다. 이러면 이제 어깨, 이 탈환치면 초크가 걸리거나 어깨가 다쳐요. 자, 이거 한번 하고